오늘은 저번 선연습에 이어서 톤이 처음에 깔리는 원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저번처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번 선연습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연습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칸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한칸 있고, 연필로 명암을 넣는다는 걸 색연필로 색칠하는 거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색연필로 색칠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색연필로 색을 칠한다는 개념은 진짜 그냥 어떻게 채우든 이 면만 막 어떻게든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칠해서. 막 이렇게 채우는 걸 텐데, 이렇게 소묘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 선이 뭉치고 지저분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묘사를 하려면 처음에 전체적으로 그림자 깔고, 중간 톤 깔고, 그 다음에 묘사 깔고, 좀더 디테일한 거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레이어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칠하듯이 하면은 이미 초반에 면이 다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그 위로 올려봤자 뭉치기만 하고 뭔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암을 넣는다는 거는 이렇게 칠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 속도감 있는 균이란 선이 모여서 면을 만든 거죠. 선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선연습이 저번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보통 이렇게 넓은 면을 특히 이제 어둡게 깔려면 여러 번깔 수밖에 없는데, 넓은 면을 깔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그냥 칠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게 균일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구멍 같은 거 나고 뭐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일단 채우고, 여기 옆에 남았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또막 채우고, 양쪽 끝선 처리도 안 돼서 여기 막 뭉치고, 뭐 이렇게 막 깔면 여기 또한번더 뭉치고, 또 연필도 어떤 때는 또막 이런데 할 때는 세워서 막 깔았다가, 여기선 또뭐 눕혀서 막 이렇게 깔았다가, 군데군데 막 이렇게 칠하듯이. 여기도 뭐 이렇게 눌러서 막 깔고. 처음에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두 번, 세번 올릴 수가 없고 처음부터 너무 진해지고 지저분해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톤이 단계별로 깔리는 원리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방향은 뭐 이렇게 깔아도 되고 이렇게 깔아도 되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속도감 있는 선으로 균일하게 깔아주시면 돼요. 저는 이쪽 사선 방향으로 깔아볼게요. 그리고 처음 깔 때는 연필을 눕혀서 깔아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필을 길게 잡고 이걸 내가 한 번에 할수 있으면 웬만하면 한 번에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겹치면 얼룩지니까 이렇게 쪼개 깔지 않고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속도감 있는 선으로 최대한 균일하고 틈 없이. 자, 이렇게 균일하게 한번 톤을 깔았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를 깔잖아요. 이 방향이랑 다르게 하면 돼요. 왜냐면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깔아도 뭉치고 잘안 먹기 때문에 이 방향이랑 다르게만 하면 되는데, 뭐이 정도만 달라도 되고 그냥 아예 세로로 해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쪽 테두리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쪽으로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을 넣을 거라서 이쪽으로 좀 진하게 넣어볼게요. 테두리 한번 잡아주고 이쪽으로도. 기존에 이 정도 높였으면 이제는 조금 더 세워서 깔아주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 연습할 때 양쪽 끝선 들어서 끝에 이렇게 안 뭉치고 가볍게 해야 이 면들끼리 연결이 잘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넓은 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최대한 전체적으로 깔지만 나중에는 군데군데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약간의 얼룩을 보면서 이 얼룩이 채워질 만큼만 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걸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여기를 이렇게 채우면, 뭐 이만큼의 영역을 마음속으로 정하고,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만큼 채워졌으면, 이 부분을 또 이어서 다시 이렇게 뭔가 블럭을 하나에 두 개씩 넣는 것처럼, 네,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하다가 요렇게 이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이런 추상적인 모양이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너무 얼룩지기 때문에 한 부분을 깔았으면 그 다음 부분 깔고 이런 식으로 어떤 블럭의 형태가 쌓여지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균일하게 면을 여러 번 쌓아서 채우는 법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최대한 균일하게 깔려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연필의 각도. 처음에는 눕혀서 깔고 레이어를 올릴수록 점점 세워서 깐다. 그리고 처음에는 넓은 면을 깔고 그 다음에는 점점 작게 올려서 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깔지 않고 블럭을 쌓아가듯이 그리고 톤과 톤을 연결할 정도로만 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 면들을 이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